내일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1년 기획 보도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만은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대구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66살 권영자 씨.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 뒤부터 지금까지 11달 동안 업소 문을 닫고 휴업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했고 매달 들어가는 각종 고정 비용과 권리금까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지만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 폐업도 하려고 생각해보고 부동산에도 니나 거의 뭐 오는 사람 하나 없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포기 상태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끝날 때를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이래 사는 거지 뭐. 견디다 못해 폐업한 사업장도 속출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한 사업장은 3만 9,700여 개, 한해 전인 2019년 3만 7,800여 개보다 1,870개가 늘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업종에서 폐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는 한해 전보다 3만 1,000명이 줄었는데 도 소매와 숙박, 음식점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게 가장 컸습니다. 피해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어졌지만 단기성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버틸 수 있는 게 2, 4분기, 4월, 5월까지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 저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앱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한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그 비대면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 체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숨통은 좀 트였지만 언제 다시 제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코로나19. 피해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면 대구 경제 회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